자, 이제 사회 경제적 자유로 들어왔네요. 자, 첫 번째, 거주 이전의 자유. 자, 거주 이전의 자유는 앞에서 한번 봤듯이, 자, 체류지와 거주지를 이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죠. 거주 이전 자유. 체류지와 거주지, 생활 형성의 중심지를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자, 이런 거주 이전의 자유는요, 우리 헌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죠.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자, 이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해외여행, 이주 자유가 포함되고요. 국적 변경 자유도 포함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국민이 국적을 이탈할 자유, 그런 국적 변경의 자유도 포함된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개성 신장을 촉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다른 기본권, 이 실효성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거주 이전의 자유,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 특히 많이 이제 실효성을 증대시켜주겠죠. 주로 이제 일하는 장소 근처에서 이제 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요거에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근데 인정되지 않는다면 요 직업의 자유도 실제적으로 보장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요 거주 이전의 자유는 요 다른 기본권들 실효성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자, 그리고요. 자,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 영역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다. 덧붙여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이 국적 변경의 자유도 포함한다고 봤어요. 자, 이렇게 국적 변경의 자유도 포함된다. 거주지 자유에 잘 봐두시고요. 자, 외국인이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느냐가 이제 문제되죠. 자, 입국의 자유, 복수 국적의 자유를 가질 자유가 외국인에게 인정되느냐? 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죠. 자,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 주체가 될수 없으며, 자, 복수 국적을 누릴 자유도 우리 지금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볼수 없다. 자, 우리 난민이나 이렇게 외국인 입국하는 거 많이 통제 많이 하죠? 자, 출입국 관리소에서. 네, 함부로 이게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자, 그러고 봤을 때, 이제 외국인 입국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제 복수 국적의 자유.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의 국적 동시에 가질 자유 이런 거는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 자, 세계 인권 선언을 보면요, 뭐 국적 변경의 자유, 국적 자유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국적 선택에 있어서 그런 자유를 많이 인정하고 있진 않아요. 예, 우리나라 국적법을 보면 알겠죠. 귀화 요건도 까다롭게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다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자, 나라마다 이제 국적 선택에 대한 국내법에서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그런 것이 현실이므로 국적은 아직도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판시했죠. 자, 아직은 그렇다. 세계인권선언 규정에는 이제 국적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제 국내법에서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이제 복수 국적 자유 가질 그런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다음,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네요. 자, 헌법은요, 이렇게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규정하고 있어요. 직업 선택, 직업 결정의 자유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직업 수행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죠. 당연히 이게 직업 수행, 직업 행사, 직업 행사의 자유도 포함된다. 자, 이렇게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다 포함해서 직업의 자유라고 하죠. 자, 이런 직업의 개념, 직업의 개념이 자주 출제되니까 잘 봐두셔야겠네요. 직업의 개념은 생활수단성, 그리고 계속성. 요걸 이제 요건으로 하죠. 생활수단, 그리고 계속성. 공공무회성,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는 부정했죠.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행위라도 직업이 될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그래서 휴가 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 활동, 요 활동이 직업의 개념 포함되느냐. 계속성에 관련된 문제죠. 자, 이 계속성은 너무 길 필요도 없이요. 매우 길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계속되면 된다고 봤어요. 그러면 이제 직업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렇게 휴가 기간 중에 하는 일이라든지 방학 동안에 하는 일, 대학생이 방학 동안에 이거 학원 강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포함된다. 수습직으로 활동도 그래서 포함된다. 자, 직업의 자유에 보호된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등 활동이다.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활 수단성의 요건이고요. 자, 그리고 계속성, 계속적, 어느 정도 이제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계속적 소등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휴가 기간에 하는 거, 수습직 활동, 이거 다 이제 직업에 포함된다. 게다가 이제 경험이나 부업도 이것도 이제 생활 수단성 인정되죠. 자,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라면, 자, 경업이나 부업도 당연히 이제 직업에 해당한다. 자, 단순한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은 직업이 개념이 포함되지 않겠죠. 단순한 여가 활동, 취미 활동은 생활의 요 수요가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 아니니까 포함되지 않으나, 경업이나 부업은 삶의 수요를 충족하기 적합하므로 당연히 이제 직업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직업의 개념을 잘 봐두시고요. 자, 이거 앞에서 자, 한번 봤던 거죠. 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이 직업의 자유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따른 권리라고 했어요. 자,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라고 봤죠. 원칙적으로. 자, 국민의 권리니까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권리다.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자, 적법하게 고용 허가를 받아서 일정한 이제 고용 관계를 계속 이제 유지해 온그 외국인의 같은 경우에는 직장 선택의 자유 인정된다고 했죠. 기본권 조치가 될수 있다고 봤어요, 그때는. 자, 그 부분 잘 구분해서 보시라고 했죠. 자, 국가 정책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정부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소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누리는 직업의 자유는 법률에 따른 정부 허가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다.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만 봐두시고요.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직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자, 다만, 이제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요 기본권 주체성에서 이미 근로가입과 형성을 요 전제 조건으로 인정했죠. 헌법 재판소가. 자, 이미 적법하게 고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입국하여 일정한 생활관계 형성 유지하는 거. 이렇게 정당한 노동 인력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상황임을 전제로 이렇게 전제를 하는 이상, 외국인에게도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권리인데, 직업의 자유는. 자, 이렇게 전제로 한다. 전제 조건을 충족하면, 이런 외국인에게도 기본권 주체성,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거. 자, 이것이 직업 선택을 침해하느냐? 자, 아까 한번 봤었죠? 네. 직업의 개념에 공공무해성, 또는 법적 허용성, 이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느냐? 자, 허용성. 자, 이거는 요건이 아니다. 직업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이게 성매매 행위도 직업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자, 다만, 이게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거는, 직업 선택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자,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 입장에서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 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거는 직업에 포함되지만 성매매자를 처벌하는 것, 자, 이거는 과잉금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인간으로서 요 성을 판매하는 거는 좀 인간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니까 좀 문제가 있다. 자, 인간의 존엄, 이런 인간의 가치, 이런 걸 따라서 성매매에게 또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 다만 이제 성매매 행위도 직업에 배는 포함된다는 거.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근로자에게 직장 존속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자, 요 직업의 자유에 직장 존속 청구권이 인정되느냐? 자, 인정되지 않는다 보죠. 자, 직업의 자유는 직장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고요. 요 직장 선택, 자, 고용된 형태의 이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직장 선택. 자유를 포함하며 직장 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주거나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 이런 거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국가는 직업 선택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객관적인 보호 의무, 즉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만 진다. 그렇죠? 직업의 자유는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때 아니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하기를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런 자유를 누리는 거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거 아니에요. 원하는 직장을 직접 제공해달라고, 아니면 선택한 직장 계속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건 자유권적 기본권이니까요. 따라서 이제 국가는, 다만 이제 국가는 여기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질 뿐이다. 자, 잘 봐주시고요. 자,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행사, 직업 수행의 자유, 제안에 있어서 이제 위원 심사 기준 어떻게 다른가? 자, 이분은 독일의 단계 이론, 우리는 헌법재판소 수용하고 있다고 보죠.
자, 단계 이론이 무엇인가? 자,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요. 직업이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 좀덜 침해한다 했죠. 그렇죠? 입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덜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을 먼저 한번 해보고, 자, 그래도 목적이 좀 달성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 다음 더 강한, 더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하라. 자, 그런 취지로 이제 단계 이론이 이제 적용됐는데요, 독일에서. 자, 첫 번째, 그래서 1단계,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직업, 수행, 자유를 먼저 제한해 보고, 자, 직업, 수행의 자유를 먼저 제한해 보고, 이걸로 이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요. 자,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해 봐라. 직업 수행의 자유랑 직업 이제 결정의 자유죠. 자,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덜 침해하겠죠, 기본권은. 직업 결정의 자유는 이제 결정 자체, 직업 아예 선택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자, 이거보단 더 침해적이다. 다만, 이제 주관적 사유에 의한 거니까, 이거는, 개인의 지식이나 이제 능력에 따른 거죠. 지식이나 능력에 따라 능력을 사유로 이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 이 제안을 통해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싶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서 이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을 제한하라. 자,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라. 자,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거죠. 자,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 제한은요. 객관적 사유는 요 개인의 지식이나 능력 이런 걸 상관없이 이제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것 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지금 중대한 제한이 되겠죠? 자, 그러보니 이런 경우는 마지막 단계에서 한번 검토하라는 거죠. 첫 번째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한번 제한해 보고, 근데 그래도 이제 입법적 달성이 어렵다 싶으면 다음 이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 이렇게도 힘든다 싶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라. 자, 이렇게 단계를 거쳐 기본권을 제한해 보란 거죠. 직업의 자유를 더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요, 요 선택의 자유, 직업 결정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행사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에 대한 제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대한 이원 심사 기준도 다르며, 요 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에는 자, 침해 효과 일반적으로 직업 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해 작기 때문에 제한이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독일 단계 이론 유사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자, 좀 전에 봤듯이, 이 객관적 사유에 의한 거는 기본권, 직업의 자유에 대해 중대한 제한이 된다고 봤죠. 따라서, 이런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심사는 그래서 엄격한 비례 원칙을 적용한다.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당사자의 능력, 자격, 이런 거랑 상관없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해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그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엄청 엄격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이렇게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자,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 자, 요거는 개인의 능력, 지식, 자격에 관련된 거죠. 성범죄자, 성인대나 성범죄자가 취업 못하게 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주관적 요건,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다. 자, 성인대장 성범죄자로 이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10년 동안 의료기관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 자, 이것은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자, 기본권 주체의 능력, 자질에 따른 제한이다. 따라서 이거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다. 3단계, 단계 이론에서 나온 거죠. 주관적 요건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다.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거. 이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자,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냐?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변호사가 어디 취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 거예요. 예.
성적 공개를 금지하고는 이 변호사 시험법 관련 조항은 그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규정이 있을 뿐이고, 자, 이런 성적의 비공개가 청구인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업 선택이나 직업 수행에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볼수 없다. 다만, 이제 성적 공개를 이제 하지 않으니까, 자, 알 권리. 자, 알 권리에 대한 제한이 되겠죠? 정보 공개 청구권. 알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봤고요. 알 권리에 대한 침해는 인정했어요. 자, 운전면허를 부정취득한 경우, 자, 부정취득한 경우, 자, 모든 관련된 모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거. 자, 이거는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고 봐야겠죠? 그 부정취득한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자, 가지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 면허를 다 취소한 거예요. 자, 반드시요. 필요적 취소로 했죠. 임의적 취소도 아니고,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거니까, 이거는 좀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어요.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적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행위에 대해, 자, 불이익 처분으로, 자, 부정취득한 해당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함께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모든 운전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하라고 한다. 임의적으로 취소하는 게 하는 게덜 침해하겠죠? 기본권은. 근데 여기는 이제 규정상 이제 필요적으로 반드시 나머지 운전면허 모두 다 취소하도록 한 거니까, 자, 이거는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이거 직업 어부로 운전을 어부로 하는 사람들은 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어린이 통합버스에 통합버스 운행할 때요, 자, 보호자를 반드시 동승하도록 한 거. 자, 이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일단 반드시 보호자 동승하도록 했으니까 이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였고요. 자, 교통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신체 안전, 자, 생명 보호를 위해서 보호자 동승 조항 의무적으로 두게 한 거니까 이거는 뭐 과도한 제한 아니라고 봤어요. 자, 따라서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자, 어린이 통합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동승하도록 운영하는 거, 자, 이거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볼수 없다. 자, 어린이들의 신체 생명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봤어요. 자, 복수 면허 의료인 양항방이에요. 양방 한방 둘다 가지고 있는 복수 면허 의료인. 자, 대단한 사람이죠. 네. 의대도 가고 한의대도 가고 둘다 이제 졸업해서 둘다 이제 의사 자격 딴 거예요, 면허. 자, 이런 의료 면허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둘 중에 하나에 자, 양방을 하든 한방을 하든 둘다 못하고 이제 하나만 의료기관 개선하도록 했어요. 예전 규정은. 야, 이 규정은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이 능력자인데 능력 인정해줘야죠. 자, 우리 현실상 저 양방도 갔다 한방도 갔다 하잖아요. 교차적으로 진료를 받는다. 근데 이렇게 복수면허 가진 사람에게 하나만 이유가 없는 거본 거예요. 자,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자, 양방이든 한방이든 자, 하나의 의료기관 개선한 거 따라서 요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전문 과목 표시 치과 전문의. 앞에서 평등권 그 원칙, 평등권 침해라고 봤던 그 사건이네요. 자, 진료 범위 제한하는 거. 자, 전문 과목 표시한 걸로 이제 전문 과목만 치료하게 한 거죠. 진료 범위 제한하는 건 직업의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평등권도 침해하고, 요 직업의 수행 자유도 침해한다. 전문 과목 표시한 치과 의원에게 요 전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거. 자, 이거는 치과 전문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죠? 자, 이렇게 전문 과목만 치료한다고 하면 누가 이렇게 전문의 따려고 하겠어요? 근데 전문의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 자, 최저 임금을 환산할 때, 자, 법정 주휴 시간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런 거 말하죠. 자,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 주는 거, 요 주휴 시간도 합산하도록 한 거, 요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이거는 최저임금을 법정 주휴 시간에 포함되도록 한 거예요. 평일날 일하는 거랑 자, 법정 주휴 시간 다 합쳐서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거 그러다 보니, 직업 자유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 임금은 자,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자, 일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 수와 법정 주휴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거. 자, 이렇게 나누도록 해야 자, 법정 주휴 시간, 우리 휴일도 이제 최저임금 보장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조항은 사용자의 계약 자유 및 직업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잘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다. 자동차 절도 시 자동차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한 경우,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이 규정이, 입법 목적이 정당하냐?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어. 입법 목적은 웬만하면 다 정당하다고 보죠.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거, 이거는 다른 사람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여 교통상의 위험, 장애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다만 이게 임의적 취소가 아니라 필요적 취소라는 거, 요거는 이제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고 했죠. 웬만해서 요 필요적 취소라고 나오는 것들은 다 직업의 자유, 자 취소, 예, 필요적 취소라는 건 직업의 자유 다 침해한다고 봐, 대부분이 웬만하면. 물론 아닌 게 있으니까 그 아닌 부분은 잘 봐두셔야겠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 이런 경우 운전면허 치료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거는 임의적 취소,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죠. 임의적 취소 혹은 정지라는 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 그렇죠. 이 절도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잘 파악해서 이 사람의 재질이나 법의 형량을 통해서 판단해야겠죠. 따라서 임의적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이게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보다는 침해의 최소성은 지게 위배되죠.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한 경우, 이것도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한 거, 이것도 똑같이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죠. 자동차 등을 이용해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 행위를 할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도록 했으니까 이것도 필요적으로 한 거죠. 임의적으로 하면은 취소할 수 있도록라고 해야겠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도록이니까 필요적 규정이다. 필요적 취소를 한 거는 따라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금고 이상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 청원경찰이 당연 퇴직하도록 한 것. 이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한다고 봤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 선고 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거예요. 형의 선고는 선고, 재판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법관이 판단을 내려서 형을 판단을 알리는 거죠. 그 알리는 건 선고인데, 선고인데, 그 선고를 유예하는 거죠. 선고를 내리지 않고 유예하는 거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 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효력이 있는데요. 선고 유예는, 선고 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처럼 이렇게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가벼운 범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죠. 따라서 이 금고 이상 선고 유예에 가벼운 문제 포함될 수 있어요. 이거 재질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이제 청원경찰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수 없는데, 과실범위 같은 경우에도 금고 이상 선고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 고의도 아닌데 과실범으로 당연 퇴직하게 된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죠. 중대한 재한이 된다. 따라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금고 이상의 선고 유예를 받은 청원경찰.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10년간 관련 기간 취업 제한한 거. 앞에서 봤듯이 이런 건 성 관련, 학대 관련 범죄자, 요거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라고 하죠.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10년간 취업 제한한 거, 이거는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어요. 요 관련 비슷한 사건들 다 직업의 자유 침해라고 하는데요. 요 10년간 취업 제한한 거, 요 관련 규정들 다 직업의 자유 침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이 종료되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되는 거죠. 10년 동안 요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센터를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것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라고 했는데요. 그 사람의 개별적인 범죄의 행위랑 이런 거다 따져봐야겠죠. 재질이나 이런 거 따져서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도 다 따져봐서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건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자유 침해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인 대상 성범죄자 10년간 의료기관 취업 제한하는 거. 이것도 너무 과도하다. 10년간 과도하다. 성인 대상 성범죄 10년 동안 의료기관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거. 이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한다고 봤고요.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세무사도 갖고 있고, 자,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거, 자, 이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이 조항은 자, 과잉금지 위반하여 세무사의 보호사의 비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뭐, 취지는 뭐 세무대리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변호사가 막아놓은 것 같은데요. 자, 세무법, 법에 관련돼서는 또 변호사가 또 전문가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 세무사 자격 가지고 있는데, 변호사가. 세무대리 막 일체를 할수 없도록 한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성범죄자, 택시 운전 못하게 하는 거. 택시 운전 자격 필요적 취소. 여기서 필요적 취소 했는데, 앞에서 봤던 필요적 취소는 다 이제 침해한다고 본 건데, 여기서는 이제 직업자의 침해 아니라고 했죠. 예, 택시 운전자가 좀 특이해서 그러세요. 성범죄자 택시 운전자. 택시 안에 들어가면, 그죠? 또 밀착돼 있잖아요. 공간에. 한정된 공간에 좀 밀착돼 있고, 또 택시 타는 게좀 야간에 또 많이 타잖아요. 어두컴컴한 데 많이 타고 하니까. 택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 성범죄자의 택시 운전을 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필요성 취소한 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요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해 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거 이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앞에 거랑 잘 비교해 보셔야겠죠? 필요적 취소지만 이거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거. 자, 이 조항이 직업의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건당 자, 10만 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때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자, 위반 시그 거래 대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거. 자, 이건요.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어요. 요 공익이 더 크다. 세금 탈루 방지. 따라서 직업 수행자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죠.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주로 이렇게 현금으로 많이 거래하는 업종들 있잖아요. 세금 탈루하기 쉬운 그런 업종들 대상으로만 이제 이렇게 요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직업 수행자를 그렇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공익이 더 크다. 자,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자, 이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자연인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자연인만 안경업소를 할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안경사 자격을 가진 자연인만 안경업소 개설하는 거. 자,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 개설을 할수 있도록 한 거. 요거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이거랑 비교할 게 법인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였죠. 약국. 자,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도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건또 입법과 규정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정한 방법이 아니고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들, 자,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 선택, 직업 수행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봤죠. 자, 이거는 그죠? 요 법인, 약국, 예, 약사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약국을 개설하는 거, 이걸 막는 건 이제 결사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 침해라고 봤는데요. 자, 그거와 다르게 자,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 개설을 금지하는 건 이건 네,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물론, 이제 의견이 많긴 했는데요. 법정 의견은 이제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유를 보니까요. 눈 건강과 관련된 국민 보건의 중요성. 자, 그리고 안경사 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이제 고객과의 신뢰. 이것 때문에, 예, 안경업소 개설은 자연인으로 한정 시 요청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하면은 영리 추구 극대화를 위해 무면허자에게 안경 조제 판매를 하겠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거는 자연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거랑 자, 약국 판결 이거랑 다르죠. 예. 안경사, 안경업소랑 요 법인이 설립을 하도록 한요 약국 개설이랑 잘 구분해서 알아두세요.